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미니카를 접어볼 거예요. 색종이 반장을 준비해서 색종이 한 장으로 반을 접은 다음 반을 잘라서 미니카를 접어볼게요. 길게 네모 접기, 네모 한번 접으시고요. 펼치면 가운데 중심 선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대문 접기, 양쪽으로 대문 접기 해주세요. 다시 펼치면 방금 접었던 선이 또 나타났어요. 거기에 선까지 네모 접기, 반대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에 여기 위와 여기 아래를 삼각 주머니 접기를 할 거예요. 자, 돌려서 큰 삼각형 한번 하시고요. 큰 삼각형 한번 더. 삼각 주머니 접기 할 때는 네모 할 때를 뒤로 돌려서 여기 선까지 이렇게 하시고 다시 뒤로 돌려서 툭 치면 자, 이렇게 삼각 주머니가 만들어집니다. 자, 윗부분은 삼각 주머니 접기 했고요. 자, 밑에 부분도 삼각 주머니 접기로 해주세요. 삼각형, 큰 삼각형 두번 접으시고, 뒤로 돌려서 네모 접기, 다시 뒤로 돌려서 툭 누르면 삼각 주머니 접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뒤로 돌려서 대문 접기,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대문 접기 해주세요. 다시 뒤로 돌려서 여기가 위, 여기는 아래, 위에 부분을 아이스크림 접기, 뾰족이가 밑으로 내려오도록 아이스크림 접기, 밑에 뾰족이가 위로 올라가게 여기 사이에 방금 접었던 아이스크림 접기 했던 뾰족이를 빼서 여기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밑에 부분을 삼각형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세요. 돌려서 계단 접기, 여기 선에 맞춰서 계단 접기, 위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그리고 다시 펴주시고, 여기는 펼쳐 눌러 접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손을 넣어서, 여기 선까지, 여기 선과 여기 선이 만났죠. 여기 선과 여기 선이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계단 접기를 해주시고, 여기 날개는 밑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자, 여기는 오려줄게요. 그리고 뒤쪽으로 해서 여기는 삼각형 만나지 않아도 돼요. 만나지 않게 아이스크림 접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친구들 쉽죠?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어때요?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친구들도 멋진 미니카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